아, 일단 10번, 38번 문제 3번하고 10번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이것도 있지만, 여기는 선생님이 이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아, 일단 우리가 문장에 주어, 동사 막 나오고 보다 보니까 중간에 대시 딱 나왔네. 아, 이런 대. 그죠? 대 뒤에 보니까 are sliding이라는 동사로 시작되는 걸 봐서 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 그럼 주어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R니까 여러 개겠죠. 어, two surfaces가 되는구나. surface란 단어는 표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요렇게 하는데 어디까지냐? 어, 뒤에 중간에 all가 있잖아요. all은 얘 또는 얘라는 말로 지금 보면 sliding,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할게요. sliding, trying이 각각 A, B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Two surfaces are sliding, or two surfaces are trying to slid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어디 봅시다. 자, friction이라는 단어는 마찰력은 하나의 힘이다. 두 표면들 사이에 어떤 표면들입니까? Sliding이 뭐야? 서로 미끄러지는 아니면 미끄러지려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두 표면 사이에 생기는 힘입니다. Across each other, 서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음.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래. 예를 들어. 자, push입니다. 당신이 책을, along이라는 단어가 뭐뭐를 쭉 따라섭니다. 뭐뭐를 쭉 따라서. 뭘 따라서? 플로우니까 바닥을 쭉 따라서 한 권의 책을 밀려고 애를 쓸 때, 무슨 말인지 바닥에 놓고 밀려고 할 때, 자, friction이라는 단어, 이것이, 자, 여기도 잠깐 봐야 될 게, ma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B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어인 이 마찰력이라는 게 만든대요. 중요한 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부분을 봐요. 왜? 어렵게 만든다.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란 말로 뭐뭐 뭐뭐 하게로 해석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difficult를 니를 많이 써요. 해석상. 그죠? 하지만 그렇게 쓰지가 않고 여기는 보다시피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 뒤에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 쓰이는 형용사는 잘 들으세요. 바로 문장에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보어는 뭔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뭘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이것이란 이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가 문장에서 보어로 쓰일 때는 어떠한 상태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마찰력은 이것이 어려운 상태로 만듭니다가 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 이것이란 게 뭐야? 앞에 나와 있는 책이 그 바닥을 쭉 따라서 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거 일단 나는 왜냐면 이거 in which 때문에 그랬어요. in which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전치사 플러스 당연히 이거는 관계대명사겠죠. 이렇게 자. 당연히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는 그 앞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문장을 주고 내용을 가겠습니다. 마찰력은 항상 works, 존재하거나, 여기서는 기능을 하거나, 뭐 작용한다. in the direction, 어떠한 방향으로입니다. 근데 opposite to는 무엇무엇에 반대되는 이란 뜻이죠? 그 direction,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자, 중요한 건 in which가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보고 싶으냐. 이렇게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느냐. 대부분 이거랑 무엇을 비교하는 여기가 which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in which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케이? 잘 들으셔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문장이 어때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불완전. 맞나요? 불완전. 앞에도 보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거권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죠?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여기가 위치가 들어가는 게 맞으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불완전해야 돼요. 이 불완전의 의미는 이 앞에 있는 direction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를 뒤에 집어넣었을 때그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넣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게 뒤에 문장 볼까요? 자, the objection, 아, the object, 물체가 is moving, 이동한다. 그럼 여기 뒤에가 direction이라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방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뒤에 있지 않나요? or 또는 trying to move, 움직이려고 애를 쓴다. 역시 여기 주어가 없는데 여긴 주어가 없는 게 아니고 주어는 이거야. or를 썼잖아요. 겹치는 단어 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문장이 어때요? 완전한 문장이야. 아, 여기서 정리합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이 앞에 있어야 될이 선행사를 넣어봐요. 뒤에 선행사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반면에 in 위치가 아니고 그냥 관계되면서 위치, 다시 말해 전치사 없는 얘는 뒤에가 반드시 얘를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합니다. 마찰력은 항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방향과 반대되는 어떤 방향? 물체가 이동하는 그 방향과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항상 slows, 이때 동사 slows는 뭔가를 줄이다, 느리게 만들다죠. 자, slow down까지 나온 걸로 봐서 속도를 늦추다죠. 목적어인 무엇을?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를 속도를 줄인다라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이 주어 뭘까? 왜? 동사가 depends on입니다. depends on.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해. 왜? 동사 s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이 동사가 지금 뭐야? 단수란 얘기, 단수. 당연히 수일치니까 주어도 단수여야겠죠?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는 뭡니까? 맨 처음 나온 명사. 이때는 the amount가 맨 처음 나온 명사죠. 얘가 당연히 주어가 되겠습니다. 양은 보나마나 s나 es 안 들어가 있죠? 단수입니다. 물론 문장 전체는 여기까지죠. the amount of friction까지가 주어인데 그중에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주어는 맨 처음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양.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얘가 주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어는 항상 맨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예요. 해석상의 주어랑 문법상의 주어는 달라요. 이해되셨죠? 왜 그렇지 않으면 뒤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 자, 이 마찰력의 이 양은 depends on 무엇무엇에 의존한다 또는 달려있다. 바로 그 surface, 표면에 있는 material, 표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그 표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매끄러운 것이냐, 좀 물퉁물퉁한 것이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자. 자, 그 다음 문장. 여기도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보이나요? 이거 혹시 이거 보이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어? 맞아요. the plus 비교급.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 동사. 콤마 찍고. 다음에 뒤에도 반드시 the plus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rough란 단어, 거치는의 비교급입니다. 더 거치니까지가 더 플러스 비교급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 해석은 그 표면이 더 거칠수록, 해석은 해석 안 좋은 거.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뭐하냐? 어디가? 뭐야 이거? 잠깐만요. 뭐냐? 갑자기 왜 이게 뜨냐? 아, 내가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거 뭐지? 잠깐만요.
잠깐만요.